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이제 염승환 차장님 저에게 또 찹쌀 같은 말씀 해주셔야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우리 염승환 차장님 일단 이슈 체크부터 좀 해봐야죠. 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뭐 이거 그 이슈는 좀 간단히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 민감주 중에서 뭐 건설 기계 많이들 뭐 아실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아직 뭐 그 8월 달 그 판매량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 중국의 한 조사 기관에서 일단 이제 8월 굴착기 판매량이 이번에도 한 50% 이상 급증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5개월 이렇게 되면 5개월 연속 50% 이상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굴삭기 시장이 많은 분들이 뭐 성장하나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지금 이제 중국의 굴삭기 시장이 지금 굉장히 고성장을 좀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좀 관심은 좀 갖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유가 인프라 투자가 좀 많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의 그 신규 주택 건설이 굉장히 좀 강하다고 합니다. 이번 네. 7월에도 한 10%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그 이 굴삭기도 사실은 이제 그 매연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 이제 친환 뭐 이 매연 저감 장치라든가 이런 걸 다른 그 신형 그 굴삭기를 이제부터는 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배치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규제들이 있다고 하는데 중국도 올해 아마 이게 확정된 건 아닌데 원래 올해 7월부터 이걸 하기로 했는데 약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할 것 같은데 중국도 이제 배기가스 규제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굴삭기들은 이제 규제가 들어가요. 그럼 새로운 굴삭기로 사실은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렇게 그래요?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굴삭기 교체 주기가 보통 8년에서 한 10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 이게 이제 2010년 이후에 생산된 굴삭기가 굉장히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아마 이제 올해 말부터 좀 교체 수요가 좀 발생해서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중국의 인프라 투자뿐만이 아니라 뭔가 좀 규제라든가 또 이런 이제 교체 수요 이런 걸 통해서 굴삭기 판매는 좀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일단 데이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가 요새 뭐 매각 이슈도 좀 사실 나오긴 하지만 예. 그 상반기에만 지금 1만 대를 판매했다고 하는데 이게 2011년 이후 최대라고 합니다. 만 대요? 예. 1만 대 상반기에만. 두산 인프라코어가 그 굴삭기를 만들어요? 예, 굴삭기 만드는 거죠. 아, 그래요? 네. 네. 굴삭기 전문에서 거의 중국에 판매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지금 나쁘진 않다. 근데 다만 이제 아쉬운 건 뭐 아무래도 이런 이제 굴뚝주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분위기 자체가.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이런 경기 민감주가 만약에 분위기가 타면 네. 사실 이쪽 건설기계 쪽은 좀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한번 좀 대응을 하셔도 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두 번째는 이게 그 하나금융투자 그 김경민 연구원이 썼던 건데 반도체 요새 반도체 이제 보고서 계속 쓰시더라고요. 네. 그 D램 현물 가격 뭐 기차 위의 추억 소환이라는 이제 제목인데 간단히만 설명해드리면 그 최근에 이제 PC D램 가격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좀 또 반등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워낙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일시적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좀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D램 익스체인지라는 이제 조사기관에서 뭐 한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댔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김경민 연구원의 이제 생각은 화웨이의 긴급 재고 축적이 가장 큰 거 아닌가. 아무래도 9월 14일까지만 이제 딱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현물가의 상승으로 네. 나타났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그 재고 축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영향을 좀 준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특히 통신 장비나 이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재고만 좀 축적을 해도 상당히 이제 그 D램 업황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목하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시장에서도 반론이 되게 많잖아요. 막 요즘에 근데 보면. 그 일시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잘 이해가 안 돼. 9월 14일이면 일시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이 저도 이거 보면서 좀 약간 흥미로웠던 게 예. 그러니까 이 김경민 연구원이 썼던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일시적인 이벤트가 의외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D램 가격 옛날에 그 데이터를 보면 201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하이닉스 화재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2013년 네. 9월에 중국에서 그래서 다들 뭐 어차피 화재니까 일시적인 줄 알았더니 계속해서 그 반도체 가격 랠리를 이어갔고 네. 2016년도에 대만 남부에서 지진 발생했고 중국에서 변전소 사고가 그때 발생을 했대요. 예. 그게 기폭제가 돼서 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2019년도 6월에 도시바 메모리 그때 네. 정전 사고 발생해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잠깐인 줄 알았더니 낸드 플래시 가격이 막 튀어버리고 그러면서 업황이 또 좋아지는 분위기들이 나왔는데 그 작년에도 아마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이것도 실제로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는데 D램 현물가에 영향을 크게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다. 과거에도 그냥 우리가 일회성으로 치부했던 이런 이벤트들이 결국엔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비유가 되게 좀 재밌긴 한데 이런 이제 서로 그러니까 어쨌든 제품이 되게 다양한데 연관성이 낮은 일부 제품의 가격이 지금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만 상승을 해도 반도체 전체에 이렇게 계속 순풍을 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버이날 카네이션 판매 가격이 좀 올라가잖아요. 어버이날 되면 네. 그럼 그때 이상하게 또 장미 가격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비율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은 아니지만 같은 꽃이잖아요, 사실. 근데 뭔가 이벤트가 생기면 그 꽃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처럼 반도체 가격도 동반해서 상승할 조짐이 있다. 우리 생각에는 카네이션에 집중되면 장미는 안 팔리니까 시들기 전에 팔라고 좀 싸게 팔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네. 일단 물론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뭐 일단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저는 이게 굉장히 관심거리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 제가 뉴스 3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난 2주 동안 순매수 1, 2등이 압도적으로 삼성전자하고 네. SK 하이닉스라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서 좀 반등을 네. 좀 세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금요일 날 HP가 휴렛패카드가 이제 실적 발표했잖아요. 네. 주가 6% 급등했던 배경이 노트북 판매가 워낙 잘 돼가지고 노트북에 SSD가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그 낸드 플래시가 네. 기본적으로 탑재되는데 그게 지금 판매가 굉장히 그러니까 노트북이 잘 팔린다는 건 낸드 수요를 또 자극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모니터 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제가 봐도 3분기 좀 낸드가 기대보다 좋을 가능성도 있고 네. 또 LG 디스플레이가 그런 모니터형 패널 만드니까 네. 요새 LG 디스플레이 주가 올라가는 것도 그냥 괜히 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아. 이런 모멘텀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뭐 하이닉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키옥시아라고 아시죠? 그 옛날에 도시바. 도시바가 네. 10월 6일 날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하이닉스가 지분 투자한 거 있잖아요. 네. 한 지분 15% 있는데 얼마에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시총 한 20조 원 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10월 6일 날 그런 또 이벤트도 한번 좀 하이닉스 좀 키옥시아요? 키옥시아가 그 도시바가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그때 왜 네. SK 채태원 회장이 그거 산다 만다 네. 뭐 해가지고 근데 사진 못하고 어쨌든 일정 부분 지분 투자를 네. 했죠. 네. 일본에 있는 회사고 네. 네. 도시바의 반도체 부분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게 네. 10월 6일 날 상장이 결정됐다고 하니까 네.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장이 시작됐네요. 네. 지금 예상 지수가 지금 20포인트 가까이 지금 2373포인트 어휴, 예. 네, 오늘 좀 급등 출발하는 분위기 같고요. 코스닥도 한 5포인트 정도 출발하면서 일단 분위기 좋습니다. 지난주에 좀 미국보다 우리 한국이 좀 약했는데 예. 일단 오늘 출발은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부터 해서 좀 골고루 예. 지금 반등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CJ가 오늘 좀 강하네요. 한 4%. 현대차가 오늘 그 제가 주말하고 오늘 아침에 보고서도 이렇게 딱 제목들을 한 번씩 다 보고 왔는데 현대차 보고서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막 목표 주가를 이제 기본적으로 다 20만 원씩 올리는데 현대 모비스도 그렇고 네. 아무튼 시장에서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아무래도 좀 현대차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도 뭐 그런 영향들인지 모르겠지만 현대차 그룹주가 가장 강하고 또 최근에 계속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도 뭐 수소 태양광 이쪽으로 신고가 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강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시총 상위 기업들 중에서는 시젠도 조금 올라가고요. 그다음 CJ E&M 그리고 통신 장비 회사들도 요즘에 좀 분위기들 좋은데 네. 통신 장비 기업들도 일단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조금 하락하는 기업들은 와이즈엔터라든가 지난주에 이제 스마트폰 좀 화이 반사이 기대했던 뭐 파트론이나 이런 기업들은 조금 약하면서 차익 매물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오늘 좀 종목 중에서 좀 특징적인 게 방금 아까 그 전자공시가 떴는데 네. 매지온 아시죠? 그 유대나필 이 심상 그 네, 네, 네. 그 선천성 뭐 심장이 그 좌심방 우심방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어떤 애들 같은 경우는 심방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치료하는 그 치료제가 유데나필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임상 3상 이제 신청을 했어요. 이제 다 네. 끝나고 최종 승인 남았는데 FDA에서 이제 자료 보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승인은 어렵고 자료를 다시 보완해서 자료 보완.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 지금 분위기는 거의 하한가, 저만큼. 안 좋아요? 예. 하한가로 출발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거기만 가면 문제가 생기네. 예.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저희 그 당사에 있었던 그 애널리스트, 그 신재훈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사실. 네. 지금은 다른 그 회사로 좀 이직을 했는데. 네. 그분이 예전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뤘던 보고서가 사실 있어요. 한 2년, 네. 1년인가 2년 전에.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제가 그 사실 그 저희 회사에서 하는 그 이리온. 네. 그
팟캐스트나 이제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네. 했던 얘기가 네. 뭐냐면은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로 발생을 한대요. 그러니까 네. FDA 이제 모든 걸 성공해서 FDA 이거를 제출을 해도 자료가 미비됐다든가 FDA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면 이제 공장 실사를 가는데 약간 이제 자기 이제 FDA가 생각한 기준에 안 맞는 경우들이 있대요. 네. 근데 그걸 했다고 해서 이 회사 이거 문제 있다. 너네 이제 끝이야. 이런 게 아니라 FDA가 보통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고 웬만하면 승인을 내주는 쪽으로 많이 이끌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FDA가 그런 것들을 좀 한다고 해서 FDA는 무조건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그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어쨌든 오늘 뭐 당연히 기대하셨던 분들은 충격은 크겠지만 FDA가 이거를 아예 뭐 거절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료 제출 요구 지금 전장훈 씨 보니까 3개월 내로 다시 한다고 하니까. 아 근데 그 염승환 차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그 행간의 의미를 자꾸 저기 네.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미국에서 무슨 공문서를 받는다 그러면 자식들 이거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막 이런데 근데 이 그 저 서양의 비즈니스 방법은 그 공문서라든지 거기에 명기돼 있으면 그게 전부 다예요 대부분. 3개월 더 보완해서 오세요. 그럼 보완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야 통상 이렇게 하면은 이거 이런 상상력을 많이 발휘하잖아요. 예. 이건 CIA가 준비하는 거야.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 당연히 무서워서 팔죠. 끝난 줄 알고. 근데 그게 FDA도 여기 그 공시 보면 끝난 게 아니거든요. 끝난 건 아니고 자료 재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한번 이건 좀 지켜보실 필요는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투자자별 동향 오늘은 좀 평소랑 다르게 기관 투자자가 좀 아침에 매수를 하네요. 매수해요? 네, 기관이 187억 정도 지금 매수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은 오히려 좀 매도하면서 일단 오늘 기관 쪽에서는 사는 주체는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네. 뭐 물론 미미하지만 114억 정도 좀 매수하는 게 일단 좀 특징적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섹터 쪽에서는 가장 강한 게 수산업종이 좀 의외로 강하고요. 수산이요? 수산업종이 글쎄요. 저도 사조 시푸드, 사조 오양. 예. 아, 사조랑 오양? 예, 이쪽이 좀 강한데. 왜? 아, 저도 이거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수산주는 저도. 아, 수산주. 예, 수산주가. 그다음에 자동차 대표주 뭐 그리고 편의점 관련주도 오늘 좀 강한 편이고. 네. 특히 이마트가 지금 5%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주말에 그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거 보니까 백화점은 사람들이 안 가는데 대형마트는 또 가서 산대요. 거기 또 온라인화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온라인 맞아요. 습닷컴. 아니 그러니까 저기 저거 있잖아요. 마켓컬리 지금 배송 중이야. 예, 아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 여파 경쟁사니까. 예. 예. 그래서 오늘 이마트가 좀 5% 그리고 편의점 관련 주도 물량 뜨기로는 습닷컴 같은 거 못 버틸 거 뭐, 예. 한데 안 될 거예요. 물량 뜨기로는 그죠? 예. 아, 물량이 많으니까. 마켓이랑 마켓컬리랑 예. 마켓컬리 뭐 그렇게 깨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좀 그런 반사익도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오늘 하락하는 종목은 일본 제품이 이제 불매운동 수혜주고 사실 아베 사임 때문에 네. 금요일에 한번 튀었거든요. 네. 애국주. 예. 네. 뭐 모나미나 막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뭐 불매운동하는 기업들. 근데 오늘은 모나미가 한 6% 정도 하락한 게 특징적이고 그냥 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일단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지수 말씀드리면 오늘 일단 급등입니다. 2380포인트 1.15% 올라갔고요. 코스닥도 0.96% 주말에 사실 확진자도 생각보다 그렇게 좀 많이 증가는 안 해서 네. 일단 투자 심리도 좀 많이 완화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좀 일정 네. 네, 좀 한번 그 표 한번 보여주시면 이번 주 정말 좀 일정들이 많아가지고 이번 주 일정이요? 네. 오늘 여기 보시면 오늘은 이제 오전에 아마 중국 제조업하고 비제조업 그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될 텐데 예상보다 좀 잘 나오는지 보시고 내일이 좀 중요한데 내일 한국의 2분기 GDP 이 경제 성장률 발표되고 또 수출입 데이터도 발표됩니다. 그래서 네. 역성장 폭이 얼마나 줄었는지 한번 보시고 미국에서 이제 ISM 제조업 지수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게 이제 카카오 게임즈 공모주 청약이 드디어 내일 부터 2일까지 이틀간 시작되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죠. 네, 내일하고 네. 네, 내일 모레까지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아마 공모가는 오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네. 상단이 한 24,000원인데 그 정도의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 밤 11시부터 갤럭시 Z 폴드 2 그때 잠깐만 보여줬는데 이제 온라인 언팩 행사를 통해서 자세한 사양이나 이런 거 공개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기국회가 이제 개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9월 네. 1일부터.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또 법안들. 특히 네. 그
이번 뭐 주말에도 올라왔지만 그 보험업법 삼성생명법 예, 그게 개정이 될지 뭐 한번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고 또 네. 요새 4차 추경 얘기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치권에서 요구도 있는데 이런 것도 눈여겨보시고요. 그다음에 9월 2일은 연준 베이지북, 3일날은 이제 중국 차이신 서비스, 그리고 네. 4일날은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인데 이번 주에 좀 관심 있게 보실 게 고객 예탁금이 지금 53조 원을 돌파를 했어요. 역대 최고인데. 백조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카카오 게임즈 영향도 좀 받을 수도 네, 있겠지만 맞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SK 바이오팜이 상장할 때 보니까 그 공모주 청약할 때 한번 확 늘었다가 좀 감소했는데 다 안 빠져나간다. 안 빠져나가더라고요. 이런 게 뭐냐면은 예전 같으면 공모주 청약 대여가 있으면 나가버리거든요. 그냥 네. 끝나면 그냥 썰물처럼 빠져나가는데 지금은 주식시장에 그냥 있으려고 하더라고요. 그 자금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선순환 효과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이 끝나도 아마 예탁금 크게는 안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여지고 그다음에 여기 좀 제가 적어드린 것 중에 특징적인 게 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어요. 이게 네. 뭐냐면 이게 아마 이번 주에 발표한다라고 뭐 정확히 날짜는 안 적이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다음에 아마 날짜가 정해져서 이제 공론화 할 것 네. 같은데 이제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활용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병원 같은데 의료 이 가명의 의료 데이터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이터들이 많은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 이거 합법적으로 다 이용해서 보험사들이 네. 그 데이터를 받아다가 상품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대만도 지금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그걸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한국도 했었는데 2017년도에 제동이 걸렸어요. 보험사가 이걸 하다가 그 여론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그런 가명 정보를 왜 이용하느냐, 왜 사익에 이용하느냐, 공익에만 사용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법 제정이 되면서 좀 중단이 됐는데 요새 데이터 3법이 사실 그 여러분들의 신용 정보를 여러분들의 이제 일부 그런 가명 정보만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 3법 네. 시행되면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의료 데이터도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병원에 갔던 데이터들이 다 기록이 된 게 네. 가명으로 활용이 가능한데 이걸 하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상품들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도 있고 손해율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한테도 되게 좋은 게 이게 기사 찾아보니까 이게 윤리적 이유 때문에 임산부, 소아, 노인 같은 경우는 임상시험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또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걸 가명으로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 희귀질환도 모집단을 모으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다 데이터를 모으고 또 5년, 10년에 걸친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추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런 걸 다 가능하게 해주면 유전자 이 치료제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비용도 줄이고 시간도 줄일 수 있게 굉장히 좋은 건데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또 반발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네.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그 테슬라 S&P 500 지수 편입 여부 지금 좀 관심들 많으신데 네. 그게 그 한 분이 제가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테슬라가 7월 28일 날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네. 보통 S&P 500 지수에 그 이렇게 편입이 되는 날짜가 예. 실적 발표하고 나서 39일 후라고 합니다. 그 날짜가 9월 5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주음에 아마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근데 이건 이제 예전 평균치라고 생각하시고 네.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뭐 다음 주에 아마 그 발표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한번 이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염수환 차장님께서는 테슬라 들어간다. 저는 간다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니 네. 들어간다는 게 산다는 뜻이 아니고 아, 지수 편입이 될 거다. 아니 주가 올라간 거 보면 이미 시장에서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아 시장을 보니까. 네 시장에서는 아. 이미 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 염 차장님은 뉴스도 다 체크하고 리포트도 다 보고 블로그도 다 보세요? 아니 전 제가 하는 게 뭐 그런 일이니까요. 저희 또 고객분들한테 또 그런 거 제공도 해야 되고 주말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보면 좀 이상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아니, 고객이 좀 늘었습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3프로 TV 보고 오신 고객들 잘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아유, 그럼요. 진짜 잘 가이드 네. 해 주셔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아침 월요일 8월 마지막 날이고요. 월요일 아침 또 함께해 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염블리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